오늘 소득세법에서 335쪽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에서는요 언제 샀느냐 취득 시기를 학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따지는 겁니다. 언제 양도했느냐 언제 취득했느냐 하는 건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양도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게 매매 아니겠습니까? 매매라든가 매매 등에 의한 일반적으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이 뭐냐, 원칙. 취득세에서는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원칙이 뭐냐? 양도자 입장에서는 돈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돈 받은 날이 되겠죠? 대금 청산일. 여러분,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잔금을 받는 날, 실제로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잔금을 받는 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수자 산 사람의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양도자가 낼 양도소득세 세금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했다면 그 양수자는 원가에 포함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대금 청산을 하기 전에 돈 주기 전에 등기 등록이 빨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등록했다면 즉 먼저 등기했다는 거죠. 선등기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등기 등록 접수일.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이제 주식 같은 거는 명의가 바뀌는 거니까 명의 개서일이 되겠습니다. 명의 개서일.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 개서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나왔죠. 외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일 때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그렇게 나왔고 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등록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수한 거래의 양도 및 취득 시기. 특수한 거래입니다. 먼저 장기 활부 조건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장기 활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이상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장기 활부로 산 거지요.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분할하는 겁니다. 1년 이상. 그러니까 기간은 1년 이상이 되겠고 2회 이상 분할하는 겁니다. 2회 이상 분할하는 조건이 양도가 장기 활부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장기 활부 판매일 때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인도일. 물건을 인도하는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일. 다시요. 장기 활부 판매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물건을 인도하는 날 아니면 그 물건을 사용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날
이렇게 셋 중에 뭡니까?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장기 활부 조건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땅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국가로부터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금 받겠죠?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시. 이것도 잘 나옵니다. 토지를 수용받았다면 대금을 청산하는 날. 여러분,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면 보상금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용 개시일.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수용시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거 1번, 2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수용시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또는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속입니다. 상속일 때는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죠? 피상속일.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 합니다. 상속개시일. 증여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를 받은 날. 이때 상속과 증여는 무상이잖아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인데 상속일 때는 상속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별표 하시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자, 원시취득이죠. 저 소득세법, 저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는 자기가 건물을 지었을 때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자, 자가건축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것도 잘 나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런데 사용승인서 교부를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했다.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일 되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일.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겠는데 사용승인서 교부를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일이 되겠고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해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 사용승인서 교부를 받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중에서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될까?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사실상 사용일.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잘 나옵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입니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입니다. 이때는 뭐냐? 그 목적물이 완성되는 날,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입니다. 다시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자,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이제 잔금을 줄 거 아닙니까? 잔금 주게 되면은 뭡니까? 아파트가 완공되어야 아파트가 취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뭐냐? 완공일입니다. 완공일. 그 목적물이 완성되는 날, 아파트가 완공되는 날이 나의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시효취득입니다. 민법상 시효취득. 이건 여러분 민법에 나오죠. 민법 245조에 관한 민법상 취득시효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사용했습니다. 예. 평원 공연하게 사용한 자산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취득을 인정받습니다. 이게 민법상 취득시효가 되겠는데요. 이건 언제가 취득시기냐? 과거 20년 전에 내가 점유를 개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옛날에 적에 20년 전, 훨씬 전에 그 점유를 개시하는 날 되겠습니다. 점유를 개시하는 날. 민법상 시효취득은 점유를 개시하는 날. 그러니까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미등기,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을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온 공연하게 내가 사용함으로써 취득으로 인정받는 것이 시효취득인데, 이때 취득시기는 20년 전, 훨씬 전 점유 개시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환지처분입니다. 여러분, 환지처분은 양도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 받는 것을 환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지는 환지 받기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환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되겠고요. 이제 증안지를 받는 경우 있죠. 증안지를 받으면 청산금 부담하니 증안지를 받게 되면 땅을 더 받는 거니까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감안지를 받게 되면은 적게 받으니까 청산금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증안지, 감안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감안지, 증안지, 감안지. 증안지, 감안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증안지, 감안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불분명이다. 그때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선입선출이죠. First in, first out method. 먼저 들어오는 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요.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아홉 번째, 주식은 뭐? 주식은 파는 날이 되겠죠. 주식은 파는 날. 10번 별표시 하세요. 취득 시기 의제가 나오는데요. 10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취득 시기 의제. 토지와 건물과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재산.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재산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70년도에 지금 80년이면 1980년이면 4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예. 아니면 70년도에 땅을 샀어요. 그때 가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가격이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85년 1월 1일 날 산 것으로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샀던 60년대에 샀던 85년 1월 1일 날 산 것으로 간주해서 85년 1월 1일 날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식,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입니다. 거기 나왔죠? 상장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여기.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재산은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 주식 및 출자 지분은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양도 및 취득식이 나왔는데요.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식이 됩니다. 또 2번 법원에서 말이죠. 무효 판결 받아가지고 소유권이 환원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무효 판결 받아가지고 소유권이 환원될 때는 언제냐. 옛날에 적에 당초 자산 취득일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사가지고 2020년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원인 무효 판결 받아서 다시 소유권이 들어왔다면 환원되는 날이 아니라 옛날에 적에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로 취득할 때는 언제입니까? 경매 대금을 완납하는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는 언제냐? 어음으로 돈을 받을 때는 어음 결제일이 발행 어음으로는요 발행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 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하기 때문에 어음 결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재산의 취득 시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전 부동산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언제냐? 역시 대금 청산일이 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 이혼으로 인한 자산 취득입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부인이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했을 때는 언제냐? 그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이혼 이자료로 남편이 부인에게 뭐 부동산을 줬다면 뭡니까? 이자료를 부동산으로 줬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 규정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날이다. 여러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건 언제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1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장기활부 조건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등기등록 접수일이 되겠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할 때는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겠죠. 5번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하여 권리 면적보다 증가됐다면 뭡니까? 증한지가 되겠죠. 증한지, 감한지는 환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증한지, 감한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잘 봐요. 증한지, 감한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림으로 한번 거기 여러분 343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숫자를 대비해 가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흐름 파악을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이건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양도가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양도한 금액입니다. 예, 양도가액, 판매한 금액이죠. 여기서 뭘 빼느냐? 취득가액을 뺍니다.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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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취득가액은 사온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취득가액 등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도 내잖아요. 등록면허세도 내고 또 소유권 등기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법무사 서기료도 들어갑니다. 또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플러스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취득가액 속에는 취득세도 들어가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들어가고 법무사 그 등기하는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느냐? 자, 그러면 금액을 써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을 1억이라고 해봅시다. 양도가액 1억. 쉽게 계산하기 좋게요. 취득가액은 7천인데 취득세 다 합쳐서 7,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7,500만.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에 말이죠. 아파트를 사고 토지를 샀는데 아파트 뭐 베란다 확장 비용이 들어갔다던가 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아무래도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겠죠. 이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다 그럽니다. 자본적 지출 한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요 그 토지라든가 아파트 건축물 가격이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가치가 증대된다. 그냥 수선비가 아닙니다. 가치가 증대되거나 또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다던가 보일러를 교체했다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사용가능연수인데요. 여러분, 저 아파트에 뭐 보일러 같은 것도 그 보통 10년, 20년 사용하는데 뭐 새 걸로 교체했다면은 이것도 가치가 증대되는 거니까 내용연수가 연장된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여기다가 또 직접 양도 비용을 뺍니다. 뭐 직접 양도 비용은 양도할 때 또 뭐가 들어갈까요? 뭐 중개사 수수료도 들어가겠고 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한테 그 세무 작성 비용도 신고 대행비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또 직접 양도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갔답시다.
이 직접 양도 명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세무사 작성 비용, 기장료, 또 뭐 인지대금, 공증 비용,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접 양도 비용.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자본 적시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기타 필요 경비다, 이런 말씀. 기타 필요 경비. 그래서 신고할 때 양도가액을 쓰는 날이 있고, 취득가액을 쓰는 날이 있고, 자본 적시출 쓰는 날이 있고, 직접 양도 비용 쓰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 적시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냐?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말합니다. 얼마냐? 2천만 원이 되겠네요. 손해보고 팔았다면 양도 차손이 되겠죠. 우리가 양도 차익이 생겨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 차익까지 계산했죠? 여기서 뭘 빼느냐? 이런 걸 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토지 건물을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갖고 있다 파는 사람, 3년 갖고 있다 파는 사람, 5년 갖고 있다 파는 사람, 10년 갖고 있다 파는 사람, 20년 갖고 있다 파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최고로 다시 해드리겠는데요. 토지라든가 건물을 3년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면 보유기간이 1년에 2%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 몇 프로입니까? 양도 차익의 6% 공제합니다. 6%. 여기. 양도 차익의 6%. 또,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했다면 8%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씩, 3년이면 6%, 4년이면 8%, 5년이면 10% 쭉 나와서 만약에 9년 이상 10년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8%가 되겠죠. 그래서 15년까지 공제합니다. 15년 이상이면 30%까지 공제합니다. 15년 이상.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3년, 최하가 3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6%입니다. 4년은 8%, 5년은 10%, 8년이다 그러면 16%, 9년이다 18%, 12년이다 그러면 24%, 13년이다 26%, 14년 보유했다 28%, 15년 이상 보유했다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3년으로 해서 1년에 2%씩 공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입니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1년에 8%입니다. 그러면 3년에서 4년일 때는 24%, 4년일 때는 32%. 그런데 10년 이상 보유했다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교재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토지 건물은 최고 30%, 1세대 1주택은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 건물을 10년 갖고 있었다. 10년. 그럼 몇 프로입니까? 2%씩이니까 20%가 되겠죠. 여기 20%입니다. 양도차익 2천만 원에 20%니까 400만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3년 보유했다면 6%니까 2천만 원에 6%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20%니까, 2천만 원 20%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1600이 되겠죠. 1600. 양도 소득 금액이 1600. 자, 여기서 뭘 공제할까?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뺍니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 누구나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냐?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여기다 뭘 곱합니까?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3단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건 암기도 하셔야 되고 또 계산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양도가액에서 뭘 뺍니까? 필요경비.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양도 차익에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 세 번째는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이거.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다 더해서 넓은 의미로 필요경비라고 해요. 또 실무상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합쳐서 기타 필요경비 모두를 필요경비라고 한다. 그럼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도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도 직접 양도 비용도.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 나온다.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누구나 1년에 250만원 공제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은 두 가지입니다. 차등 비례세율 그리고 7단계 초과누진세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양도소득세율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4등 비례세율은 10% 20%짜리 갖고 30% 40% 50% 60% 70%까지 다 있습니다. 최저 10%부터 최고 70%. 70%는 미등기 자산, 토지 건물을 미등기로 팔았다. 그러면 70%입니다. 예. 10%는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 나중에 공부합니다. 7단계 초과누진세율은 6%, 15%, 24%, 35%, 38%, 40%, 42%입니다. 과표에 따라 달라요. 과표에 따라서. 과표가 뭐, 여기 양도소득 이 과세 표준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이건 한번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를 적용한다.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를 적용한다.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7단계 초과누진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어?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344쪽을 보시게 되면 양도차익 산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출 빼고 양도비용 빼면은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그 양도가액은 원칙이 뭐냐? 원칙은 실지 거래가격입니다. 거기 나왔죠. 실제로 양도한 금액으로 한다. 실지 거래가격. 그러나 왜? 이렇게 실지 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추계 결정으로 한다. 추계 결정 가액을 적용한다. 추계 결정 가액으로 한다. 실지 양도 가액을 모를 때는 추계한다는 건데, 이건 뭘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매매 사례 가액.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다면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고, 매매 사례 가격 모르겠다 그러면 감정 가액으로 합니다. 감정가액도 모르겠다 그러면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환산가액도 모르겠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합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인데요. 요거 암기하세요. 매감환기로 한다. 실지 양도가액은 원칙이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격, 알 수 없을 때는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다 환산가액, 환산가액도 알 수 없다 기준시가로 한다. 그리고 거기 박스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나왔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도 자본적출수율도 양도비용.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차익이 나온다. 손해보고 파는 거 뭐라고 그래요? 양도차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나왔죠.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는 소득별로 합산한다. 내가 오늘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차익이 2000 생겼고요,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차손이 500만원 생겼다. 그러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면 결과적으로 1500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45쪽 보시면 원칙이 나왔죠. 토지가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었던, 기타 자산이 되었던, 주식 및 출자 지분이 되었던, 파생 상품이 되었던, 원칙은 실지 거래 가격으로 한다. 외배는 추계 결정한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 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쭉 우선 거기 넘기면 348쪽에 자본적지출 나왔죠. 거기 자본적지출 그 밑에 보니까 내용연수 연장 나왔습니까? 중간에 나왔죠. 내용연수 연장. 또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이 자본적지출의 반대는요, 수익적지출입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입니다. 현상 유지. 이건 수선비예요. 수선비.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거기 박스 보니까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한다.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건물에다가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빌딩에다가 피난 시설을 설치했다. 또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라든가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이 돼가지고 그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에 복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부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100% 복구는 안 되잖아요.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기타 개량, 확장, 증설 이렇게 유사한 성질의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349쪽에 보면 박스 나왔죠. 거기 4번 박스 4번에 보니까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만들었어요. 토지 위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 도로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를 국가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사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것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시키겠다.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여러분 사방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그 임야 같은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산사태가 나잖아요. 그런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도 심고 축대도 쌓고 하는 것이 사방사업이죠. 이런 것들도 자본적 지출이 되겠고, 또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토지에다가 그 개발하는데 토지를 토지 위에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를 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350쪽 보니까 직접 양도 비용이 나왔죠. 직접 양도 비용은 350쪽 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나왔어요. 또 계약서 작성 비용도 나왔고요. 공증비용, 인지대금 나와 있고요. 또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들어간 양도비용, 뭐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또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을 사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금융기관에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채권 매각 차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채권을 30만원 주고 사가지고 28만원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2만원 손해봤잖아요.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들도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쭉 넘기면 이제,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과세표준 그 361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와 있죠. 362쪽에 나왔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일반 부동산은 6%, 1세대 1주택은 24% 나와 있죠. 네, 거기 아까 설명드린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세율까지 쭉 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가지고 교재로 하나씩 점검해가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금이 빼면 양도차익 나온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금액 나온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인데,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스케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